예배를 이루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하나 하나님 구주 예수님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복된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해요 구원의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 사랑해요 능력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 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감사해요 위로의 주님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 주시네 예수님 감사해요 축복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찬양해요 생명의 주님 어두운 세상길 빛이 되시네 예수님 찬양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나는 받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대신 주께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을 대명사 혹은 보통명사로 주, 주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출애굽을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신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고유명사는 여호와라고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7절의 10계명 중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면 반드시 정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소중히 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주의하게 부르는 불경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아예 그 이름을 발음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여호와를 발음하지 않고 대명사로 주님의 뜻을 지닌 아도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인 여호와를 발음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소중히 여겨 오랜 세월 동안 발음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을 아예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야 독일 사람들에 의해 정확한 발음을 알게 됐을 정도입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성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께 물려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의 임의로 결정하여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태어나시기 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결정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새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자 하나님께 물려주신 이름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물려받았는데 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지 않고 예수라 부르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실질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고유 명사를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명사 여호와를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그리고 예수는 히브리식 발음과 헬라식 발음상의 차이만 있을 뿐 고유 명사로서 하나님의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식 발음의 여호와로 하지 않고 헬라식 발음을 사용하여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역시 예수라고 하며 중국 성경엔 야소, 영어권에서는 지저스로 발음합니다. 예수, 지저스, 야소 등 여러 지역 언어로 발음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 여호와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 계시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후 하나님, 주님 등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리던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직접 부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은 모든 인류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친근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마음껏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 부재할 때에도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 주인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름과 권위는 대등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현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들이 행하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구원을 주십니다. 둘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받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능력입니다. 셋째, 예수 이름은 마귀 세력과 환경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증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말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 세력에게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영적 상태가 정상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고 당연히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사역할 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분명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면 마귀 권세가 제어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환경과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환경과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후 그것이 해결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환경과 문제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사항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면 그것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마자 걷지 못하던 자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 이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명사로 주, 신, 당신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예수, 예수 뚜렷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외칩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Pois Ele minha alma salvou. Também meus pecados tomou sobre si na cruz quando me resgato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mão, velando-me com sua mão. As bênçãos do céu desfrutando estou em Cristo, o Filho de Deus. Alegre eu vivo e ando na luz, prossigo na senda do céu. N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que eu tive, Jesus as tomou, agora liberto estou. A graça me basta que Cristo me deu, assim para o céu presto eu vo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glória, eu entoarei aquele que por mim morre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그리스도의